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엇을 하는고 하니? 밥은 구운 그릇. 정말 소리가 맑죠? 이거 제가 가스레인지에 가스버너에 구운 거거든요. 소리가 정말 맑죠? 이거는 잘 구워졌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거는 아마 이 정도 되면 토분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니쉬를 좀 칠하고 안전하게 해보려고요. 바니쉬를 칠해봅시다. 바니쉬를 칠해봅시다. 아주 잘 구워졌는데 기왕이면 안전하게 아주 따글따글 소리가 나네. 바니쉬만 칠해갖고 써도 될 것인데 또 색깔이 없으면 그렇죠? 바니쉬가 이렇게 아크릴 전용 바니쉬가 있는데요, 이게 비싸더라고요. 비싸서 요즘은 저는 바니쉬를 다른 거 그냥 일반 바니쉬를 사서 쓴답니다. 요거 하나에 만 원이 넘으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그 쓰는 바니쉬를 써도 상관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써도 쓰는데 1차 바니쉬가 다 발라졌죠. 원래 바니쉬를 제대로 하려면 3차까지 바르는 게 좋답니다. 벌써 지금 맨손으로 하니까 왜 맨손으로 하시나 이러시겠죠. 근데 벌써 다 말랐어요. 근데 화분 만드는데 잡으시면 조금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전혀 배운 적이 없거든요. 어느 날 다육이를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놀면서 어쩌다 보니까 다육이를 키우게 됐는데 화분을 살려니까 너무 비싸고 유튜브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마다 화분은 너무나 예쁜 걸 심어놨고 나는 맨 다이소 가서 2,000원짜리 화분 사다가 머그컵 구멍 뚫다가 별 오만생쇼를 하다가 보니까 화분이 너무 예쁜 게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만들라고 작정을 했는데 만들 줄을 아나요? 모르죠. 모르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 참 세상이라는 게 참 좋아요. 모르는 걸 치면 다 나와요 무조건. 뭐든지 궁금하다, 그냥 궁금하다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갖고 철학 화분도 만드는 거를 봤더니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두 개 만들었는데 뭐 나름 예쁘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해요. 근데 이게 구울 때 야무지게 구워줘야지 덜 구워주면 많이 물어나요. 저는 이렇게 야무지게 구워주다 보니까 아직 무너지는 거는 없었어요. 깨지기는 깨져서 버린 건 있는데 이 화분이 무너지진 않았어요. 구울 때 저는 뭘로 가스버너에 굽는다 그랬죠. 그 굽는데 가스를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 할 때는 가스 그거 일회용 가스 그 하나도 안 쓰고 구웠어요. 그랬더니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. 요즘은 거의 두 개를 다 해서 구워요.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아주 짱짱하면서 요렇게 하면 바니쉬 칠은 다 됐어요. 바니쉬 칠은 다 됐고 이제 물감을 살살 칠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칠해줄까요? 무슨 색깔로 칠해야 예쁘다 할까요? 저는 팔레트가 있는데 팔레트를 안 써요. 팔레트를 쓰려니까 씻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불편해요. 그냥 여기다가 호일에다가 짜서
쓰고 뚫뚫 말아서 그냥 버리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. 진짜로 와인 짙은 색이 됐네. 짙은 보라? 그 정도 되겠네. 사랑이야 속하더라. 나는 당신이 힘정하다. 어느 누나 즐거운 음악에 휩싸이네. 짠짠짜란짠짜라짜라. 다리는 나중에 또 다른 거를 칠을 할 거니까요. 조금 더 다리는 짙은 색으로 칠을 해줄 거니까. 나무는 여기다가 파란색을 혼합을 해서 칠하면 되거든요. 짙은 색이 뭐를 심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옅은 색깔을 해보니까 별로 잘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짙은 색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 1차는 완성이 되었죠. 금방 말라. 아크릴 묵감은 금방 돌아서면 말라요.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. 다리를 동그랗게 하니까 서기가 거리대도 그렇고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는 또 처음에 초창기 할 때는 동그란 다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동그란 다리를 안 하고 주로 이렇게 많이 해요. 이게 써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. 물구멍은 배수구. 제가 물구멍이라 했더니 우리 아저씨가 물구멍이 뭐네, 배수구지. 배수구나 물구멍이나. 금방 다 바르죠? 금방 바르죠, 그죠? 금방 아크릴 물감은 금방 이렇게 마른답니다. 빈티지한 색감이 예쁘죠? 무슨 비가 내리면, 이렇게 하면 빈티지한 색감이 나오는 거죠. 제가 좀 이렇게 하나 한 가지 색깔을 좀 싫어해요.